안녕하세요, 왔다 움직입니다. 3월 22일 펑크록의 레전드 그린데이가 10년 만에 내한 공연을 합니다. 와. 그런데 혹시나 그린데이가 뭐 하는 동네? 환경단체야?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운을 띄워볼게요. 슈퍼스타 길만 걷고 있는 빌리 아일리시. 빌리 아일리시는 얼마 전 자신이 그린데이의 엄청난 덕후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그린데이의 보컬 빌리 존 암스트롱을 만났을 때 내 폰 배경화면이었던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라면서 그 설레는 덕심을 고백하기도 했죠. 떠. 전 예전에 그 심슨에서 그린데이가 나오는 거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다 죽더라고요. 아무튼 그린데이로 락에 입문한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많죠. 락 부심 부리는 친구들 MP3 옛날에 보면은 그린데이가 꼭 있었어요. 나 그린데이 들어 하면 오, 음악 좀 아는 녀석인가? 하는 친구들 많았죠. 정말 많은 분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록밴드 그린데이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What the music? 그린데이는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성된 펑크록 밴드입니다. 2015년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오르면서 살아있는 레전드로 인정받았죠. 현재의 멤버는 보컬 빌리 조 암스트롱, 베이시스트 마이크 던트, 드러머 트레콜, 변동이 몇 차례 있기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3명의 멤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펑크록을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 펑크록이 뭘까? 펑크록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60년대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역사를 설명하자면 너무 설명충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왕을 저주했던 밴드 영국의 섹스 피스톨즈, 클래쉬, 또 미국의 라몬즈, 패티 스미스 같은 아이콘들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타 코드 3개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성이 아주 특징적이었어요. Doing Yourself, Anyone Can Do It,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핑크 플로이드나 예스처럼 심오하고 화려한 세계를 자랑하는 밴드들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회의적이었죠. 우리나라에도 조선 펑크가 있죠? 맞습니다. 크라잉넛과 노브레인 같은 팀들이 있죠. 다 같이 떠나보자 세계여행. 1990년대의 상징은 누가 뭐래도 너바나일 것입니다. 너바나 역시 펑크록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은 밴드였어요. 그린데이의 빌리 존은 너바나의 노래를 듣고 우리 시대의 비틀즈가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린데이를 팝펑크 밴드, 또 네오펑크 밴드라고 말합니다. 펑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건데요. 그린데이의 가장 큰 특징, 펑크록에 아주 대중적인 멜로디를 얹을 줄 아는 밴드였다는 거예요. 펑크가 가지고 있는 이 날것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욱 보편적으로 즐기기 좋은 것으로 만들었죠. 당시 그린데이나 오프스프링 같은 밴드들이 뿌린 이 씨앗은 지금의 폴아웃보이, 패닉앳더 디스코 같은 팀들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린데이의 가장 큰 장점은 멜로디예요. 듣는 순간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도록 하는 멜로디, 그게 그린데이를 레전드로 만든 첫 번째 힘입니다. 그 매력이 정말 잘 부각된 앨범이 바로 메이저 데뷔 또 정규 3집 앨범인 두키. 약간 두키를 모르는 락팬 없지. 형님도 네오펑크 1세대잖아요, 1세대. 이 앨범에는 Basket Case, When I Come Around, Longview, Welcome to Paradise 등 직선적이고 힘있는 명곡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멜로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이 앨범에서 그린데이가 나타내는 모습은 되게 찌질해요. 삶은 마음처럼 풀리지 않고요. 무지하게 외롭습니다. 섹스에 대한 결핍 역시 가감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루저야, 이 마인드가 깔려있는 앨범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청춘들은 이 앨범을 정말 사랑했어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 2천만 장이 팔리게 됩니다. 폴아웃보이의 보컬 패트릭 스탬프는 나는 이 앨범 때문에 기타를 잡았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빌리 조 암스트롱이 기타 치는 모습을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앨범들은 좀 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린데이가 두키 이후 발표했던 앨범들이 있는데 인서매닉, 님로드, 워닝. 사실 그렇게 구리진 않아요. 차트 성적이나 판매량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계속 두키에 비교되면서 후려쳐진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든 어쨌든 두키만 못하잖아 라는 반응이 따라온 거죠. 노래들은 분명히 좋습니다. 뭐 마이너리티나 워닝이란 노래도 좋고요. 굿 리던스는 미국 졸업식에서 빠지지 않고 불려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시간, 지나간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말 알련한 노래죠. 어쨌든 그린데이는 좀 한물 갔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늙은이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전성기에서 꺾였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록의 흐름도 2000년대 초반쯤 되면 펑크록이 아니라 스트록스나 인터폴 같은 게러지록 밴드들 중심으로 갔고요. 근데 그린데이 이제 뭐 더 보여줄 거 있어? 생각하고 있던 2004년 무언가가 빵 터지게 됩니다. 바로 그린데이 커리어 최고의 명작 아메리칸 이디엇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메리칸 이디엇에서 바보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보수 미디어의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들, 부시 정권의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미국 남부의 백인 노동자 레드넥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레드넥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리 존은 이 노래에 대해서 너의 목소리를 찾아라. 정치든 종교든 텔레비전이든 그냥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 그게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와, 그럼 이 앨범 나왔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겠다. 충분히 있죠. 락밴드면 정치 얘기 좀 그만해. 그런데 그린데이는 신경 안 쓴다 이겁니다. 왜? 그린데이는 성조기를 자랑스럽게 흔드는 밴드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태울 수도 있는 밴드거든요. 이 앨범은 정말 그린데이 최고의 명작이에요. 웅장하고 장대하고 감성적이면서 정치적인 록오페라. 완벽한 록오페라죠. 오페라가 뭐죠? 스토리가 있는 노래극이잖아요. 이 앨범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저스 오브 서버비아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예요. 특히 지저스 오브 서버비아나 홈커밍은 각각 다섯 개의 파트로 나눠진 대곡입니다. 펑크록에서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들어보니까 약간 펑크 버전의 보헤미안 랩소디? 맞아요. 스케일도 그렇고 곡 분위기도 여러 차례 바뀌니까요. 이 노래의 주인공 교회 예수는 자신이 사는 이 도시 공동체를 혐오하고 또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비판적으로 또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정을 떠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 사람이 깨달음을 찾아서 떠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앨범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면 그 시대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명분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 계속 높아졌죠.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막대한 비용과 인명을 쏟아부었고 경제 상황은 또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실업자는 늘어났죠. 우리 대통령님 선을 자꾸 넘네. 그린데이는 이 앨범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메리칸 이디엇과 할리데이는 이 시대에 대한 분노를 아주 시원하게 터뜨리는 곡이죠. 할리데이에 이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블리바드 오브 브로큰 드림스도 꿈곡입니다. 진짜 그린데이는 이 노래로 그래미 어워드 올해 레코드상을 받게 되죠. 저는 그린데이가 아주 저항적인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눈물이 나게 만드는 밴드라고 생각해요. 또 이 눈물 나는 노래 하면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한 앨범의 명곡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이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은 같은 이름의 뮤지컬이 나오게 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많은 상을 받게 되죠. 그린데이는 이 앨범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앨범에서 또 무언가를 터뜨리게 되는데 21st Century Breakdown이라는 아주 스케일 있는 앨범을 다시 한번 내놓는 거예요. 스케일? 그러니까 아메리칸 이디엇이 그랬듯 아주 탄탄한 스토리가 있는 록 오페라 앨범이에요. 또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기타 리프가 있었고요. 또 21 Guns, Last Night on Earth 같은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은 앨범이기도 했습니다. 또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는 Know Your Enemy는 빼놓을 수 없는 킬링 트랙이죠. 아메리칸 이디언만큼이나 정말 멋진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첫 내한 공연도 이때 펼쳐졌습니다. 10년 전인데 또 이때 어떤 여자 중학생분이 무대에 난입해서 빌리한테 키스를 한 사건도 있었죠. 힙한데? 이 학생이 진짜 멋진 게 무대 위에 난입해서 빌리한테 키스를 하고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리가 동문을 관중석으로 다이빙 한번 해보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거 정말 록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도 무대 위로 한번 뛰어 올라가 보세요. 그 이후로 그린데이는 Uno, Dos, Dre, 3부작, 그리고 Revolution Radio 같은 앨범들을 줄곧 발표합니다. 정말 꾸준하게 활동을 했죠. 근데 개인적으로 Uno, Dos, Dre는 별로.
특히 전 레볼루션 라디오 앨범을 좋아하는데 레볼루션 라디오에서는 그린데이의 옛 팬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곡들이 많았어요. 특히 Still Breathing이나 뱅뱅 같은 노래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What the music? 자, 그리고 얼마 전 역사적인 13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Father of All, Mother Girls라는 작품인데요. 앨범 제목도 그렇고 앨범 자켓이 되게 웃겨요. 지금 여기 사진을 봤는데 약간 보노보노 PPT 같은데? 아, 퀄리티가 이상해요. 잘 보시면 아메리칸 이디엇의 앨범 자켓에다가 낙서 같은 프린트와 유니콘 모양의 그림을 새겨놨습니다. 이 디자인은 빌리 조 암스트롱이 직접 했다고 해요. 아주 대단한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앨범은 트랙 자체도 굉장히 짧아요. 노래 전체를 재생하고 나면 26분이에요. 아메리칸 이디엇 같은 경우에는 두 곡만 합쳐도 거의 20분이 나오는데 말이죠. 근데 이 짧은 앨범에서도 결국 가장 두드러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와, 부시에 이어서 이번엔 트럼프네. 트럼프야 뭐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 거야. 어쨌든 그린데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그런 펑크록 밴드인 거죠. What the music? 한때 무허가 건축물에서 공연하던 친구들은 몇만 명을 휘어잡는 레전드가 되었고 또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린데이가 진정한 펑크록 밴드 아니다 이런 얘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펑크록 치고 너무 말랑말랑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끊이지 않는 떡밥이었죠. 저는 사실 그런 얘기 진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그저 시대 앞에서 녹슬지 않는 밴드, 모순과 부조리를 향해서 꾸준히 가운데 손가락을 날릴 수 있는 밴드, 그런 밴드가 우리 시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데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한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내한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What the? 뮤직